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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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벌써 2주 프로그램 끝나고 갈 때가 됐네요. 네, 저는 벌써 이제 정이 들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네. 또 오실 거죠? 그럼요. 네. 정말 이번 35기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정말 감동적이었고, 한분한분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사실 고혈압으로 오셨고, 또 그냥 뭐, 친구 따라 친구분 그러면 따라서 오셨는데, 두분다 사실 혈액이 정말 제가 봤을 때안 좋은 걸로 나타났었어요. 근데, 완전히 음식을 어떻게 드셨어요, 과거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하루에 두 끼, 그러니까는 아침 점심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와 정반대로 아침 11시, 12시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네. 그리고 뭐 밀가루 같은 거, 뭐 커피는 전혀 뭐 밀가루는 많이 드시고. 통 아니요 통밀가루로만 하고, 또 저는 일체 뭐술 맥주 이런 거 인스턴트 전혀 안 하고. 고기도 안 드셨어요? 고기는 아니요, 드셨죠? 고기는 먹죠. 네. 즐겨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고기도 드시고, 또 시간도 막 그냥 개념 없이 개념 드시고 했던 없이. 시간들. 그리고 또 거기다 몸이 사실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혈액이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인정해요. 그래서 사실 혈액이 안 좋아지면 질병이 되거든요. 그 혈액이 계속 유지되다 보면 좋은 혈액이 되면 병이 낫고 나쁜 혈액이 유지되면 병이 생기는 것 같은데 딱 그런 타이밍에 오셨던 것 같아요. 감사한 시간이었죠. 네. 네, 우리 어머니는, 네, 혈압이 어떠셨을 여기 때? 처음 왔을 때 149였었거든요. 혈압이 149에. 9. 149에서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식 7일 하는 가운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금식을 해서 떨어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음식을 먹었는데도 120이었어요. 오늘 지금 재보고 왔거든요. 120으로 네. 왔거든요. 정말. 그래서 아, 나는 혈압약을 먹은 지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혈압약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조금 끊는 연습을 하고 왔는데, 여기 네. 와서 아, 이제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제 음식 조절을 해야 되겠다. 전에는 이제 흰밥 위주로 먹고, 현미를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미를 먹다 보니까, 내가 현미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먹고 있었구나. 그렇게 네. 알게 되었고, 그 현미를 꼭꼭 씹어서 먹다 보니까 제가 몸이 냉하고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랫배가 따뜻해져서 항상 이렇게 뜨거운 것을 데고 다녔는데, 몸이 따뜻해진 거예요, 네. 배가.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음식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걸 제가 맞아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미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현미를 잘못 먹으면 사람들이 소화도 안 되고 막 힘든데, 이게 개념을 바꾸고 잘 드시면 현미가 정말 보약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고혈압 사실 아시겠지만 이게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약병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음식을 바꿨을 때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네, 그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는 아무튼 네. 그런 좋았습니다. 경험하시다. 여기서 생각을 제가 많이 이렇게 개혁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네. 저 나이 이제 60을, 내년에 60을 바라보는 저희 친구들, 동창들은 아, 거의, 두분다 내년 60이세요? 네. 아,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고 동창을 만나면 거의 고혈압, 당뇨약을 아, 기본 그렇죠. 먹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약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옛날에 질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여기 오게 된 것이 아마 저는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약을 안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비결과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또 원장님을 통해서, 2주 짧은 기간이지만 한 달이면 참 좋겠다 싶은데, 2주 기간인데도 충분히 우리가 돌아가서 내 식생활을 잘못된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는 순서가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 저희 직원들과 스태프들 같이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물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은 많을 거예요. 하다 보면은, 네, 보이지 않는 부분, 뭐, 많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프로그램 만족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원장님이 그 생각을 바꿔주는 부분들, 제대로 교육을 우리에게,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보다는 생각 교육을 실제로 바꾸고 곧바로 또
시원 할머니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보고 네. 조금 만든 걸 먹어보고 완벽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요리 실습도 좋았고 그죠? 네, 직접 만들었어요. 금식을 참 며칠 하셨어요 두 분은? 일주일이요. 아, 두 분 다 7일씩. 네. 7일한 소감 좀 한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첫날은 많이 이제 구토가 나고 배가 아프고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한 이틀 3일 지나고 아무튼 7일 하면서 7일 동안 하면서 힘든 줄 모르고 했어요. 사실은 꿀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금식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아 이게 가능하구나. 또 내가 이 다음에 또 금식을 하고 싶을 때 집에서도 하루 3일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고 또 금식을 통해서 또 많이 또 이제 그 제가 몸이 또 가벼워지고 네. 그랬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금식에 대한 개념이 저의 기준으로 신앙인들이 오래된 신앙인들이 금식이라면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개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금식이 너무 자연스럽고 쉽다라는 것을 그리고 몸에 별로 거부반응이라 두려움 같은 거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그 개념을 또 실제 제가 여기서 또 체험도 하고 제 생각과 몸을 바꿀 수 있었던 금식의 의미를 여기서 좀 네. 배우고 가고 또 금식할 때 되게 행복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원장님의 시스템대로 너무 하자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 몸과 원장님의 그 교육이 네. 그대로 맞아 떨어져 갖고 그 금식 시간에는 내 몸뿐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네. 너무 자연 배치도 좋았고 그래서 금식이란 단어는 가깝다고 할까요? 네. 살아 싫어 어떻게 할까 이게 가까워졌어요. 네, 좋아졌어요. 아,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네. 이곳에서 정말 산 너무 좋았죠. 산책도 좋고, 네, 네, 네. 음식도 좋고 다 좋은데. 이곳에 계시면서 최고 인상 깊었던 거 한 가지를 뽑으신다면, 네. 제가 다른 만일에 제 인생의 다른 시스템, 자연 시계 시스템 같은데, 네. 예, 힐링, 네. 그리고 센터를 가도 이렇게 좋은 센터가 어디 있을까라는 네. 궁금증 마크가 왔었고 여기서 있었던 동안에는. 일단 그 완벽한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제가 옛날 7년 전에도 이 친구를 따라갔지만 그게 되게 불편했었고 여긴 잘 돼 있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아픈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만났던 센터였던 네. 거고 또 그들이 하루하루 갈수록 얼굴빛이 변화됐다라는 것이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운 네. 뭐 엇거지 시스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네.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몸에 잘 맞는 네. 장소라고 제가 그리고 어머니는? 네 여기는 네. 여기 그 자연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을 많이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학교 수업을 안 하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거, 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자연으로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네. 거, 그거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열심히 잘 하셔서 네. 정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꼭 두 분 다 살아가시기를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아니다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 나.